주를 따르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가정에는요 가훈이 있습니다. 가훈이 있을 거예요. 뭐 요즘 가정들은 가훈 뭐 잘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전에는요 대부분 다 가훈이 있었죠. 학교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이 있어요. 회사에는 사훈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비전이 있죠. 우리 계명교회에도 역시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무엇입니까? 광명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즉 우리 교회의 비전은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왜 신자라면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자라면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무리가 등장을 하고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산상순의 말씀이라고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여러분 5장 6장 7장이 바로 산상순의 말씀인데 이 산상순의 말씀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 그렇다면요 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하신 이 산상순의 말씀을 기억하며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런 무리와 제자의 구분에 대하여 미국의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인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에서 팬과 제자로 언급을 해줍니다. 즉 성경에 나와 있는 무리를 가리켜서 목사님은요 일종의 팬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께서는 이 책에서 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려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전적인 정의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팬은 맨몸에 페인트칠을 하고서 축구장을 가는 사람이다. 팬은 관람석에 앉아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이다. 팬은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자동차 뒤에 각가지 범퍼 스티커를 붙인다. 하지만 정작 경기에는 나서지 않는다. 나가지 않는다.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는 않는다. 선수들에 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고 최근 기록을 줄줄이 꿰고 있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을 하지만 경기를 위해 어떠한 희생도 치르지 않는다. 게다가 응원한 팀이 자꾸만 패하게 된다면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다. 이런 여러분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한마디로 팬은 환호하다가도요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사역하던 당시 그를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가 그분으로부터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라고 판단이 들자 어떻게 했어요? 다들 여러분 도망쳤죠. 다들 따르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신자요 그분께서 필요로 하는 신자는요 자신의 필요에 있는 빵과 병고침과 그리고 이적을 보기 위해 따라다니는 무리요 군중이요 팬이 아닙니다. 바로 진정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제자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떤 목적과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를 따르려고 합니까? 그리고 따르고 있습니까? 어떠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혹시 예수님 당시 무리들처럼 같은 동기와 같이 그러니까 무리들이 가졌던 그 동기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혹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묻게 되면요 대부분의 분들이 예수님 믿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으세요? 대부분이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저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따릅니까? 라고 물어보면 따른대요.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나는 주님을 따른다 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그 따른다라는 것은 주님이 인정할 때만 진정한 따름이 됨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누가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 따름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할 때만 그것이 진정한 따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 말로 예수님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 주님,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그건 여러분 따르는 게 아니죠. 여러분 신앙의 여정 속에서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전 단계는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결코 물리적으로 예수의 뒤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한 나머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겨요. 그렇지만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따라가는 것인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그런 물리적인 따라감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은 예수를 따르라고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바로 주의 제자로서 살겠다라는 의미인데 주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이제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듯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 모두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신자라고 해서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은 결코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사람만이 그분을 따를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조건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주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또 구원받았다고 해서 주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게 주님께서는 나 자신이 이제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우선적으로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단순히 나는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칩시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쳐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그렇더라도 주님을 따르지 않고 천국에 간다면 주님으로부터 결단코 칭찬을 받을 수가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이제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 예수님 믿지 않다가 이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숨이 껄떡껄떡 할 때 여러분, 숨이 헐떡거릴 때 여러분 이제 특별히 뭐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듭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주의 복음이 들어가서 천국 가는 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여러분 중요한 그러한 사역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장차 몇 년을 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에게는 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주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녀야 할 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신자로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중요한 문제겠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 사람을 반면교사로 삼아 주님을 따르는 길이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잘 보세요. 말씀을 보게 되면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 모두 안타깝게도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돼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대화를 했습니다.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셋 모두 다 절호의 기회를 놓쳤어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쳤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자 누가는 이제 첫 번째 사람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는 먼저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다가와서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예수님에게 와가지고요,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자 누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만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다. 그러나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이 어떤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서기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이다. 서기관은 당시 유대사회 속에서 율법학자로서 상당히 수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숫자는 굉장히 여러분 적었어요. 전국적으로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였기 때문에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 바로 그들이었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점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인 서기관들과 끊임없이 다투게 돼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도 예수를 대단히 미워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분이 우리가 생각과는 달리 어떻게 해요? 이 바리새인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여러분 질책을 해주시죠. 겉과 속이 다르다. 회칠한 무덤 같다. 독사의 자녀들아. 여러분 독사라는 이야기까지 쓸 정도로 예수님이 막 욕을 해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여러분 큰 질책을 내립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원수지간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서기관은 예외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동료들과는 분명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간에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스스로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신실한 신자의 모습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첫 번째 사람, 즉 서기관의 다짐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말씀은 서기관의 다짐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호하게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거절을 했어요. 주님께서 한마디로 이런 말이에요. 나는 거처가 없는 떠돌이 신세다. 너는 나를 자꾸 따라다닌다고, 따라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나를 결코 따라올 수 없어. 나는 거처가 없어. 나는 거처가 없는 떠돌이 신세야. 인자가 머리 들 곳이 없어. 너는 나를 자꾸 따라오겠다고 하는데 너는 결코 나를 따라올 수 없어. 이런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자신을 따르겠다라는 서기관의 다짐에 이런 거부의 의사를 밝혔을까요? 왜 거절을 했을까요? 완곡하게 거절을 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서기관은요,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결코 손해보려 하지 않음을 우리 주님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했어요. 실제로 당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에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즉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했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인간적인 영광과 출세를 위해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따른다, 굉장히 여러분 좋은 의미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 주님은 그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따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나를 따르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예수님은 지금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나를 따르려고 하는 이유가 과연 뭐야? 여러분 영광과 출세를 위해서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서기관의 불손한 의도를 우리 주님께서 모를 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게 주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했을 때 이 서기관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반응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따르겠다라고 계속 이야기 안 해요. 그냥 사라집니다. 더 이상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감히 주님을 따라 나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 서기관은 당시 주님의 열두 제자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진정한 이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따라서 그들 모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감으로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고대했겠죠. 그래야지만 높은 고위직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 유대사회는요, 이 로마의 식민사회였습니다. 동맹 식민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무리를 거느리시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는 그 흡입력을 가리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감으로 이제 왕이 되어서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면 좋겠다. 야, 그래야지 우리가 한자리 할 거 아니야. 국무총리를 하고 장처관을 하고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오를 거 아니야. 열두 제자가 그런 생각을 했듯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인 이 서기관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주를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류의 성도님들은 한마디로 기회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회주의자다. 따라서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말은 하지만 결코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보려고는 하지 않아요. 주님 때문에 손해볼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즉 뭔가 자신에게 유익이 될 때는 교회를 나오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교회를 또 쉽게 떠나기도 해요. 예를 들어보면요,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총선이. 여러분 평소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다니지도 않아. 나오지도 않아. 그런데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눈도장을 찍죠. 예,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만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선거 끝나면요 또 교회 안 나와요. 4년 뒤나 볼 수 있어요. 그때 또 선거를 할 때.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자신의 개인적인 이유와 목적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모를 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세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 때문에 손해볼 각오를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고 싶다면 값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손해볼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는 이 세상에서 무조건 약자, 즉 가난하게 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에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버세요. 예? 무조건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단 나에게 있어서 예수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은 없다라고 여길 줄 알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행복합니다. 아, 부에도 좋지만 가난하더라도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계명교회 온 성도님들은 예수 때문에 당당하게 손해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므로 예수를 온전히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승진철이 되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 성질에서 미끄러질 것 같아. 예수 믿는 티를 안 내려고 하고 그러면 그건 여러분 교회는 다니고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주의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의 제자는요 예수 때문에 손해를 감수할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주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렇게까지 되기를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온 성도님들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 가지면요 우리 주님이 또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당당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람을 살펴보면요 그는 예수님의 눈에 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왜냐하면 첫 번째 사람인 서기관과는 달리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당신이 가는 곳을 따라다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두 번째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가 먼저 접근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9장 5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사람이 등장하여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죠. 그 가운데 첫 번째 사람과 세 번째 사람은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반면에 이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권면한 것이니 대단한 특혜를 누린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다르잖아요. 다른 첫 번째 사람과 세 번째 사람은 그들이 먼저 예수님께 다가가서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이 두 번째 사람은 인정을 받은 거예요, 나름대로. 그런데 자신을 따르라는 주님의 요청에 이 사람은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나를 따르라는 우리 주님의 그 요청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요청 받은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바로 6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참,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될까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상식적인 관점에서도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를 지내겠다고 하는데,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 많고 궁휼이 많고 굉장히 여러분 기독교는 효를 강조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뭐예요 여러분? 장례도 치르지 말라? 여러분, 심지어 거부감마저 불러일으키는 충격적인 말씀이잖아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달라는 이 요구를 완곡하게 거부하고 있는 주님은 아주 몰상식하다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왜 주님은 먼저 가서 자신의 아비 장례를 치르겠다라는 두 번째 사람의 요구를 완곡하게 거부했을까요? 왜 거부했을까요? 바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선순위에 주님을 둘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선순위에 주님을 둘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사람의 요청에 대해서 완곡하게 거부의 의사를 밝힌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구절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돼요. 바로 두 번째 사람이 먼저 요청했던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인가? 보통 이 구절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해석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해석. 먼저 그 사람의 부친이 지금 죽어 장례 기간 중에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문자적인 의미죠. 다음으로 그 사람의 부친은 아직 죽지 않았어요. 아직 죽지 않았지만 부친이 연로하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기 때문에 그 집에 머물러 있다가 부친을 공양하겠다라는 해석이에요. 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해석 가운데 두 번째 해석이 옳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슬픈 상황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할 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장례가 여러분 중요한데, 유대 사회 속에서 여러분 장례가 얼마나 중요한데, 예? 장례를 여러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여러분 해석이 아니라 두 번째 해석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주님은 이 두 번째 사람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그에게 다가가서 나를 따르라고 했던 거예요. 충분히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 말한 거예요. 상황을 다 알아요. 그러기에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는 이 두 번째 사람의 요청에는 다른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의 풍습을 보게 되면요, 아버지가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대로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뭐 N분의 1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마다 동일하게 이렇게 딱 돌아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연로하게 되어서 언제 돌아가게 될지 모르는 형편이겠죠. 그러기에 이 두 번째 사람은 아버지의 마지막 가시는 모습을 지킴으로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임종을 지키지 않으면 아버지가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재산을. 손해잖아요, 자기가. 그렇죠? 다른 형제들은 받는단 말이에요. 나는 받지 못해. 주님께서 지금 나를 당장 따르라 했는데 따라가는 순간 그 많은 아버지 재산을 포기해야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사람은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먼저 챙기고 난 다음에, 한마디로 먹고 살 것을 다 챙기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이 사람의 의도를 주님이 모를 리가 없겠죠. 이런 두 번째 사람의 의도를 주님은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잘못된 그를 질책하고자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9장 6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말이에요. 전도를 하다 보면요,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르라고 권면을 하면요, 몇몇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집안 장손이래요. 장손이기 때문에 교회는 나가고 싶은데 나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 장손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려야 된대. 이 제사 문제가 걸린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면 그때 내가 나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 현명하게 보이죠? 지혜롭게 보이죠?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또 지금은 대학 가는 것이 중요하고 취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나갈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고 대학에 입학하고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번째 사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네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정말 잘못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다 내다본다 하면요, 언제 죽을지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고 하면요,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현명하게 보이죠.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간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여러분 뭘 하겠다 계획을 하지만 그건 계획일 뿐이에요. 그 계획이 실현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들의 생각이 현명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들보다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에서 절대로 밀려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계명교회 온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여김으로 온전히 예수를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는 순간 우린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말씀, 기도, 예배, 다른 어떤 것들이 있더라도 이것만큼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우선으로 둘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의 진정한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과는 달리 주님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과도 같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이 하지 않았던 호칭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주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주여, 로드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면서도 조건을 답니다. 그 내용이 바로 61절이죠.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기 전에 자신의 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합니다. 기회를 달라.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인사하고 올게요.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주님께서 이런 요청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마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세리 마태를 우리 주님께서 불렀을 때, 제자로 불렀을 때 마태는 가족과 작별 인사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연회를 베풀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람의 요구에 우리 주님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지금 하게 돼요. 그 내용이 바로 6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손에 쟁기를 잡고. 아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사람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의 요구를 완곡하게 지금 거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먼저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이 세 번째 사람의 요구를 거절했을까요? 바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 번째 사람은요, 세리 마태가 가서 자신의 가족과 인사를 나누겠다라는 그 의도와는 달랐던 거예요.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주님께 요청한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세리 마태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작별 인사를 한 거 맞아요. 근데 이 세 번째 사람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의도를. 그걸 우리 주님이 캐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도 따르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여러분 나를 따르겠다고 하니까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자 아직 마음의 준비도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면상, 체면을 세기 위해서 자신도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막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일어나면요. 그 분위기에 여러분 휩쓸려서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나도 주님을 따라가겠다. 그러나 막상 주님을 쫓겠다고 했으나 겁이 덜컥 나게 되었어요. 야, 진짜 따라가야 되는 거야? 따라가야 돼?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김집사가 가니까 나도 간다고는 했지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께 먼저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라고 한 것뿐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주님의 허락을 받고 가족들을 찾아가 그간 사정을 말하게 되면 과연 주님을 따라 나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이 사람 자신이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은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우선적으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주님은 허락하실 분이다. 주님은 허락하실 것이야. 그러게 신자로서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생색을 낸 것뿐이에요. 생색 낸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주님이 모를 리가 없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게 주님께서는 갑자기 쟁기와 관련된 비유를 함으로 이 사람을 지금 질책합니다. 이 비유는 질책의 여러분 비유예요.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어릴 적에 쟁기질을 하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쟁기질, 농사를 지었던 분들. 쟁기를 잡고 밭이랑을 가는 자는 뒤를 돌아보서는 결코 안 되죠. 근데 보통 어느 때 여러분 뒤를 돌아봅니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삐뚤삐뚤 이렇게 가고 있지 않나? 그걸 보려면 여러분 뒤를 자꾸 돌아보죠. 근데 뒤를 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뒤를 돌아보는 만큼 삐뚤게 여러분 우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삐뚤게 여러분 갈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게 쟁기질을 할 때는요, 앞만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합니다. 앞만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쟁기 비유를 통해서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앞과 뒤, 즉 주님과 세상으로 분리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분산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만을 바라봐야 한다. 근데 왜 세상에 지금 눈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느냐? 세상에 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나만을 바라봐라. 주의 제자가 위해서는 너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나에게만 가야 한다. 일직선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연조와 직분 등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므로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헌신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체면상, 그래도 내가 교회 중직인데, 그래도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동안 섬겼는데, 목사님도 보고 계시는데 뭘 해야지. 그런데 이런 분들은 아직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만 온전히 드려지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주로 말로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말만 해요, 말만. 행동은 하지 않고. 또 이런 분들은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 헌신을 하기보다는 의무감에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 번째 사람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혹시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면서도 아직까지도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내딛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기대하면서도, 즉 세상과 주님의 한 발씩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는 않으세요? 어정쩡하게 교회는 나오고 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 발은 이 교회에 있으면서 한 발은 세상에 머물고 있지는 않으세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계명교회 온 성도님들 모두 이제부터 집안을 염려하고 세상 일을 걱정하며 이리저리 마음과 생각이 분산되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 집중함으로 온전히 예수를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해요. 좋은 교회, 좋은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라고. 무리들은 필요 없다고. 제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야만 해요. 그러나 주를 따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주를 따르는 길인데 주를 따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다짐하고 결단하시면 됩니다. 바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거.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거. 한번 결단해 보세요. 주님 때문에 손해를 이렇게 입었다. 누구는 기억하고 계세요? 주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손해가 여러분 아닙니다. 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선순위에 주님을 두어야 한다라는 거. 우선순위에 주님을 두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붙드세요. 이 세 가지를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 좋은 교인이 되어서 주님께 인정받는 제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